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는요. 오늘 2024년 3월 26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일본 여행 때 이거 조심, 신장 질환 붉은 누룩 제품 주의보라는 기사를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으로 만든 영양제를 먹었다가 신장 질환으로 호소하다가 한 명이 사망됐다는 거예요. 또,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이 영양제를 먹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34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이 문제의 영양제가 110만 개 이상 팔린 인기 제품으로 일본 관광관 한국 관광객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신문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26일 붉은 누룩 성분이 든 영양제를 먹고 사망했다는 것으로 추정된 한 명과 이 약을 먹고 신장질환을 호소한 사람들까지 34명이 피해자가 속출하는 과정에서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는 환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모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홍콩 콜레스테롤 헬프라는 이름의 영양제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의도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유럽에서는 이 붉은 누룩이 신장에 영향을 준다, 신장을 나쁘게 만든다, 손상시킨다, 그러는 보도가 이미 발표됐다고 그래요. 그 전부터.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 2021년 독경시 신장을 망가뜨린다거나 인공투석까지 갔다고 보고가 있는데, 회사 측은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늦게 공표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이 누룩이 이 영양제 자그 고바야시 제약의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붉은 누룩이 사용되는 일본에서 지금 팔고 있는 다른 식품업체, 식품에도 오더라고, 술도 오더라고, 된장, 간장, 과자, 젓갈 등 다양한 종류가, 이 붉은 누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심적인 그런 이제 그 식품업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즉시 발표해서 더 이상 팔지 말고, 이게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그걸 계속 판매를 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일본 제약회사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자기 이제 고바야시 제약 자체 측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더 커지고 업체들은 이 원료 제품을 자진 해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제품이 늦게 이 문제가 발생한 뒤에 두달 늦게 공표한 것은 비난이 커지자 사실 확인과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인과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걸 팔지 말아야죠. 판매를 중단시켜야 되죠. 그건 이제 다음에 우선 그 약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타나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이 다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이렇게 됐다면은 붉은 누룩을 사다가 식품 회사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단돼야 되고, 또그 약품도 판매를 하지 말고 이걸 빨리 발표를 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쉬쉬하고 그대로 2개월 후에서야 이게 이제 점점 피해자가 확증되니까, 2개월 후에서야 이게 이제 자기는 뭐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고 변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극약 같은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런 중요 장기를 해치는 그런 약을 만들었던 고바야시라는 일본 제약이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가는 자사의 영양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식품 회사에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제품에 식품에 수많은 식품에 들어가 술, 뭐 된장, 과자, 젓갈 등 다양한 종류에 다 이것들이 들어갔다 하니까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일본을 많이 가잖아요. 일본의 관광객의 1위가 한국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거기서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광객들은 참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저기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이런 게 발표됐으면은 즉각적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걸 끌고 2개월 후에서나 발표했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2023년도 3월 26일자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 일본 여행 때 이거 조심 신장 질환 부른 붉은 누룩 제품 주의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